처음 보자마자 닮은 게그 슈렉에 나오는 동키 진짜 닮았다고. 진짜 비슷하다. 덩키. 헤이 덩키. 와 근데 진짜 비슷하다. 근데 정말 밝은 친구였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친구여서 정말 활기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영감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성이는 또 처음 봤을 때 완전 어렸었거든요. 진짜 어렸어요. 진짜 어렸어요. 몇 저보다 엄청 선배였지만 또 엄청 어렸어요. 살이었어요? 맞아, 진짜 어렸어요. 그래서 아 보자마자 되게 귀엽다. 근데 뭔가 말도 많이 몇 없고. 살때 왔죠, 우리가? 어 그래서 아무튼 너무 어렸었어요. 근데 애기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그리고 손이 초유미였어요. 진짜 컸어요, 아마 얘가. 형이 손밖에 안 먹어. 애기들부터 그래서 손만 손으로 날갯짓 하면 날아갈 수 있을 만한. 맨날 저 말해. 네, 그래서 진짜 지성이는 지금은 키도 크고 많이 멋있어졌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이는 정말 키가 엄청 컸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키밖에 안 보였어요, 그냥. 키밖에 안 보였어요.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물론 아마 저희 멤버들 중에서 진짜 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멋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 기대를 부럽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핸들이 형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막 자주 못 봐가지고 그냥 약간 착한 형? 착하고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한번 그 NCT 전체로 MT 간적 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때 맞아. 핸들이 형이 막 우리 막 족구하고 농구하는데 막 앞에 나가서 막 춤추는데 약간 나는 저 형이 저런 이미지인지 모르고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 거기서 알았구나. 진짜 MT가. 아, 아, 이 형은 정우 형과거나 그다음에 정우 형은 사실 그 형이 춤을 추다 왔었잖아요. 예. 그때 되게 검은 머리에서 막 쪽받침 머리로 아, 맞아요, 맞아요. 막 춤을 추는데 뭔가 나는 진짜 댄서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약간 그래서 뭐지 저 형은? 얼굴은 막 귀여운 이상인데 춤은 막 힙합을 추는데 약간 그땐 그랬었지. 진짜 뭔가 보면서 와 진짜 힙한 댄서다 이렇게 약간 알고 있었고 재민이 형이 아마 성찬이를 이제 나한테 소개시켜줬는데 보면서 일단은 키가 너무 부러웠고 그다음에 눈이 진짜 예뻤어. 눈이 진짜 예뻐서 약간 사슴 같다. 맞아 생각했어. 그래서 성찬이 눈 이뻐 진짜 진짜. 예뻐서 부러웠어 진짜. 저는 일단 핸들이 형은 그때 되게 랩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정우 형은 딱 연습생의 정석 그런 느낌. 와, 모델? 딱 맞았는데. SM 연습생이다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러줘. 미소님, 미소님. 아 맞아 미소. 아 저예요. 아 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성이는 제가 트윈껌으로 처음 봤는데 왜 그걸로 그게 아, 첫인상이야 왜? 마지막 이 혼자 아 동무하는 호버보드? 거 있잖아요. 호버보드? 동무. 아 츄츄츄츄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 보고 와 춤신이다 이러고 춤신이라고? 지성이가 또 맞아 팝신이야 팝신. 팝신 아, 팝신 이거 진짜 아 인정해. 팝핀신의 신. 아 네, 어린데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고마워. 네 여러분 정말 네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보고 네. 정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었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도 정말 저희 보면서 힘 많이 내시고 네. 정말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밥 먹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셋 하면 메리 고고 크리스마스. 고고 고고 고고.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